오늘 롯데자이언츠와 두산베어스의 팀간 5차전 맞대결 김태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 황성민, 2번 윤동희, 3번 고승민, 4번 타자 레이에스, 5번 나승엽, 6번 노진혁, 7번 박승호. 올 시즌 8경기 1승 4패, 37과 3분의 1이닝 동안 6.27의 평균 자책. 1번 정수빈, 2번 조수행, 3번 강승호, 4번 타자 김재환, 5번 양석환, 6번 라모스, 7번 김기현. 팀의 연패 탈출을 위해서 국내 에이스가 출격합니다. 박빈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여기는 황성민 선수 대결 공개 전수입니다. 7구 바깥쪽 지켜봤습니다. 첫 타석부터 출루에 성공합니다. 톡톡 건드렸고 빠져나갔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윤동희가 안타를 터뜨립니다. 주자 2루와 1루. 투수의 볼 카운트. 날카로운 변화구의 스윙 삼진. 한 방. 네. 아니었으면 정말. 어우. 센터 쪽. 중견수. 뒷걸음질. 잡았습니다. 2루 주자만 태겁. 강성빈 빠르게 달립니다. 주자 1루와 3루. 11구 바깥쪽 골라냅니다. 1회 초 롯데자이언츠 공격. 주자 만루의 기회. 잘 6푼 7리의 고타율. 다시 돌아갑니다. 만루의 위기를 자초했지만 스스로 탈출하는 곽빈. 어제는 롯데 신동빈 구단주가 방문을 했다면 오늘 두산베어스의 박정원 구단주가. 네, 퍼터는 19%입니다. 잘 맞으면서 1, 2간 뚫었습니다. 리드오프 정수빈의 안타. 다시 번트 투수 앞으로 잡고 1루까지 강하게 던졌습니다. 일단 출루 확률이 높아졌어요.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풀카운트 접전 끝에 볼넷으로 강성호가 걸어나갑니다. 낮은 볼 스윙 돌았습니다. 김재현은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왼쪽으로 타구를 띄었습니다. 좌익수, 중견수 쫓아갑니다. 감자들 확실하게 넘었습니다. 선제 3런 양석환. 부산도 회장님 앞에서 또 이 홈런으로 예. 선수점을 뽑아내네요. 정말 빠른 공이 한가운데 몰렸는데 양석환 선수가 정말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양석환도 오늘 침묵에서 깨어납니다. 선제 3런. 기록적으로는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네. 질이 좋았어요. 아, 타격은 기술적으로 합니다. 네. 변화구 타격 3루간 깊숙한 코스로 잡고 볼입니다. 1루 볼 떨어뜨렸습니다. 강공 전환 내야를 벗어납니다. 주자 3루 통과. 허브로 들어옵니다. 두산베어스 연속 이닝 득점. 스코어 4대0. 페이크 앤 번트 앤 슬래시를 보여줬어요. 예. 수비는 휠 플레이를 했는데 그걸 깨뜨렸던 페이크 번트 앤 슬래시 작전의 승리입니다. 거리 빠릅니다. 당긴 타고 1루 소비트 속으로 찍고 2루까지 갑니다. 세이브예요. 2루에서 세이브.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습니다. 들어갑니다. 꼼짝 못하고 삼진. 4.42. 바깥쪽 돌았습니다. 스윙 인정. 이렇게 1인 종료. 3아웃 잔루는 3루와 2루였습니다. 2회 말까지 두산베어스 나균하는 상대로 연속 이닝 득점에 성공합니다. 잠실입니다. 0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잘 맞으면서 1, 2간을 열었습니다. 황성빈. 천천히 1루까지 들어갑니다. 던집니다. 바깥쪽 볼넷. 3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황성빈, 윤동이 모두 출루에 성공합니다. 미국 몸쪽 깊게 튀었어요. 주자 3루와 2루. 4구 높게 뜹니다. 중견수 잡고
3루 주자 태극. 볼은 3루까지 천천히 황성민 선수가 홈을 밟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첫 득점 스코어 4-1. 변화구 타격 왼쪽 구석으로 좌익수 이동하면서 레이에스의 타구를 처리합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떨어집니다. 페어볼. 1루 주자 윤덕이 3루 밖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나승엽의 적시 2루타 스코어 4-2.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오른쪽 높은 펌을 쓴 우익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이 타구를 잡습니다. 3아웃 잔루 2루. 3회 초 롯데 자이언츠의 반격 2점을 뽑아냈고 오른쪽 멀리 높게 우익수 뒤로 탈장을 넘어갑니다. 정수빈의 솔로 홈런 시즌 2호 포를 잠실에서 홈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거 한 방을 터뜨립니다. 도루 기록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홈런을 쳐버리네요. 와 정말 이 발사각도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예, 팀 홈런 4,000개 KBO 리그 역대 네 번째 대기록. 걷어내면서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뜨립니다. 강승호 오늘도 안타 행진을 이어갑니다. 풀카운트 몸쪽 스윙 삼진 1호 볼 떨어뜨립니다. 세이프. 몸쪽을 걷어냈고 좌익수 좌익수 쫓아갑니다. 덤장 덤장 넘어갑니다. 멀티 홈런 게임 역속권. 야, 몸쪽 깊숙한 코스였는데 양석환 선수의 이 기술적인 배팅이 나왔어요. 야, 오늘 혼자서 5타점을 쓸어담습니다. 골대를 직격하는 홈런이 나왔습니다. 점수 7-2 5점 차로 달아나는 두산 베어스 다시 한번 나균환에게 일격을 가하면서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나경환 선수도 못 던진 공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쉬워하는 거고요. 네. 양석환 선수의 기술이 이겼네요. 결국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9경기 출장하면서 5와 3분의 1 이닝 승리 없이 2패. 평균 자책점이 지금 20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좌익수가 수비를 포기합니다. 맞는 순간 홈런 직감. 김기현의 솔로 홈런 시즌 2호. 두산 베어스 이 장타력 대단합니다. 점수 8-2 6점 차. 강승혁 감독이 대한민국 또 최고의 홈런 타자였는데 예. 빠른 공 평균 구속이 148인데 예.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스윙으로 왼쪽에 안타. 나승혁 선수 오늘 100% 출루입니다. 네. 투볼 원스트라이크. 끌어당기면서 2루수 글러브 빠져나갔어요. 나승혁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주자 1루와 3루. 오늘 경기 109째. 걷어냅니다. 직선타. 오늘에 따라서 오늘 경기 후반이 네, 밀어냅니다. 이루수 불꽃축 파운드. 내야를 벗어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득점. 1루 주자는 2루 거쳐 3루까지 들어갑니다. 순간 상황이 변했습니다. 스코어 8-3. 지금 글러브를 갖다 댄 게 다행일 정도로. 그렇죠. 와.
결국 두산의 선발 투수 곽빈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올 시즌 18경기 19이닝 소화 1승 무패 3홀드 2.37의 평균 자책점 바뀐 투수 김태균에 맞서서 김태형 감독도 대타 한동희 카드로 맞불을 놓습니다. 빠른 볼 정면 승부 생삼진 때렸습니다. 유격수 포메안토 2루까지 3아웃 잘르는 3루와 1루 김태균 선수가 등판 두 타자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열띤 응원을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늦었어요. 빠른 볼로 스윙 삼진.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타석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바깥쪽 스윙 삼진 기고 던졌습니다. 체인지업이었어요. 24경기 21과 3분의 1이닝 동안 1승 무패 10홀드 2.11에 있으니까 정타율을 좀 맞출 수 있고요. 높게 올라갑니다. 3루수 파울 지역 침착하게 다가가면서 레이에스의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올 시즌 13경기 18이닝 동안 1승 무패 4.50의 평균 자책점 빨래줄 타고 왼쪽 떨어집니다. 페어볼 김민석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바깥쪽 돌았습니다.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땅볼 유격수 잡고 강하게 1루로 쏩니다. 타자 주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 3루 볼입니다. 낮은 볼 스윙 삼진 경기 끝 최종 스코어 8-3 두산 베어스 연패 탈출과 동시에 이승엽 감독에게 통산 100승을 선물합니다. 자 오늘 선발 곽빈 선수의 호투가 결국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곽빈 선수가 워낙에 좋은 호투를 해줬고 또 양석환 선수의 이 홈런 두 방 예. 또 이 불펜에 이어서 나온 김태경과 최지강 선수의 이 불펜 합작 이영하 예. 선수까지 오늘 완벽한 두산 베어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